있어. 누가 있어? 유정이? 네. 남자 친구가 아니라 그건 회의 때문에 아니야. 이게 그냥 나도 그거 아니 누들어서 들으라고. 이게 되게 좋은 거야. 아 그치? 계속 뭉치겠는 거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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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 어때? 조회하지 연애 많이 해야 돼. 무조건 해야 돼. 맞아. 아니 썸 기준이 뭐야? 썸의 기준? 아니 썸 기준이 뭐야? 썸의 기준? 사랑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야? 진짜? 어. 너 니드 내 자기 해. 너 니드 내 자기 해. 아니 말을 하게 해. 너랑 안 된다 연애. 얘기해. 싸이월드. 야 너 진짜 연애 감 완전 없다. 간이 없어 보니 말한 거 보면 제가 왜냐면 남자친구 한 번밖에 못 사귀었어. 한 명은 어? 진짜? 왜냐면 한 명은 고등학교 때 내가 좋아했던 오빠인데 내가 나는 그걸 사귀었다 생각해. 왜냐면 오빠가 나한테 연락했으니까 오빠가 나한테 연락했으니까 그리고 야 그거는 너무 그거는 너무 야 너는 약간 미안해. 아니 그리고 두 번째 남자친구는 내가 헤어져 가있거든 그때는. 왜냐면 그 남자친구가 바빠가지고 배우고만 아니 가수였어. 누군데? 내가 헤어져가 있거든 그때는. 왜냐면 그 남자친구가 바빠가지고 배우였구만. 아니 가수였어. 누군데? 저기 가수 가수 이니셜 말 안 해. 내 이니셜만 얘기해. 우리가 이제 알아서 생각. 아 근데 언니 이 가수도 알아? 어 알지. 아 그래? 어 아 너무 재밌어. 계속 말하는 거를 완전 똑같아. 아 마무리 진짜 저 그 유명 말 생각났는데 지금 다섯 명이 뭐니? 오늘 안 힘들었어? 아 오늘요? 응. 오늘 힘들지 않네요. 아니 첫날에 운동해가지고 너무 심하게. 나는 이제 살 빼는 것도 좋은데. 네. 탄력이 너무 고민이어가지고. 그러니까 살 빠지면 나이 들면 얼굴 막 처지잖아. 맞아 제가 일단 쌤을 뭐야? 관리템인데 이게 저희 뭐야? 팀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 진짜? 네 샵 가기 전에 한번 요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해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딱 선생님이 메이크업 쌤이 알아보시더라고요. 그래 나 해볼래 나 해볼래 나 해볼래. 그 찌릿찌릿해 좋아, 조금 좋아. 지금 네가 할 때가 아니야 지금. 어때요? 오 약간 약간 있죠? 땡기는 거 있죠? 방송 전날에 이거 하면 대박이네. 맞아요. 티가 나네. 오늘 우리 이거 해야 돼.